네, 안녕하십니까. 저 ECS 텔레콤의 유기동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 연대 그때 한번 예. 저기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그 장표인데 실제로 장표는 한 20장 되는데 그중에 3장밖에 제가 못 해가지고 나머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컨택센터라든지 텔레 프레젠스, 비디오 영상 회의,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모든 걸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저희 보시면 2018년도가 저희가 600억 정도 되었었고, 올해는 아마 저거보다 앞자리가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어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객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찾아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이제 저희의 그 가치를 만들고 고객과 상생하는, 뭐 이런 게 저희의 가장 큰 비즈니스의 핵심이고, 그게 작년에 이제 실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대형 금융권들은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금융권뿐 아니라 요즘 핫한 뭐 배달비족이라든지 야놀자 요기요, 이거 이제 합쳐지면서 뭐 요식업계 콜센터는 저희가 99.9%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저런 포스코라든지 저런 제조업체, 넥센 같은 제조업체 쪽 화상이라든지, 요즘은 그 제가 세스 갔었는데 CS 하니까 전부 AR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작년부터 저희는 이미 포스코라든지 넥센 등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가서 이렇게 글라스 보고 이야기하면 저 뒤쪽에서 이렇게 조작해 하면 그렇게 뜨고 뭐 이런 것들 이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콜센터, 뭐 내부 업무용 전화, 화상, 뭐 하여튼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모든 첨단 기술들을 고객의 성공 관점에서 다시 저희가 이제 SI 형태 또는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단순하게 이런 솔루션들, 사실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또 제조사들이 있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제조사는 이제 어바야, 시스코, 에스펙트인데, 어바야는 이제 콜센터 쪽에 이제 세계 1위 회사고요. 시스코는 뭐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영상 회의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에스펙트는 잘 모르시겠지만 콜센터의 아웃바운드 분야에 이제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뭐 아웃바운드는 그냥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계속 전화, TM 보험 전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도구들인데, 그런 이제 솔루션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능이라든지 안정성이 이제 글로벌하게 검증된 거지, 한국에서 쓰는 거가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요 회색, 요 하늘색, 요게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한 제품들이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국내 환경에 맞게 아니면 고객의 성공을 위한 어떤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어떤 단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레가시들하고 엮어서 이제 결국은 시스템 통합이랑 컨설팅 형태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한 아까 3, 4년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컸습니다. 전체 뭐 100을 팔면 이게 한 7, 80이었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갖고 요 위에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한 6, 70% 정도 지금 매출이 나고, 이거의 비중은 점점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스코 여기 조공은 계시지만 시스코에 여과에 만나면 좀 이제 관계가 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 요기에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연예계인데, 1999년도부터 이제 모텔 파트너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에스펙트나 어바야, 시스코 관련해서, 에스펙트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저희가 1등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바야는 에이펙에서 1등 했었고,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에이펙에서 저희가 1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요즘은 첫째가 이제 뭐 이래저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4차 산업혁명이라서 AI가 화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전화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 상담원을 기계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 알파고 이후로 이제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비스들이 이제 콜센터 쪽이거든요. 상담원들 대체하고, 옥스퍼드 연구에서도 텔레마케터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1위 직급군으로 나오고 해서, 이 고객분들, 박사님 요거를 들고 아, 가시죠. 예. 고객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의도 하시고 해서, 결론은 이제 저희도 그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기반 상담, 도우미, 챗봇, 콜봇 이런 거를 실제로 가장 먼저 구축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농협이라든지 저기 AI 생명, 뭐 왓슨으로 광고했다 이런 데도 결국 콜 인프라 쪽은 그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갖고 농협이라든지 한한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체 아키텍처링을 하고 기술 검토를 하고 실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상담 시스템 때 요건 진짜로 전화로 걸어서 전화로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구축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신문 광고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제대로 된 데는 사실은 거의 없는데 그 몇 개 없는 두 군데를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AI 생명이나 저기 농협 쪽이 돼 있고 제가 봐서는 이제 향후로 봐서는 농협 쪽이 가장 잘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보안적인 이슈들 때문에 서비스를 확대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계속 내주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전 단계로 이제 사실 음성 분석이라든지 그 비정형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계속 콜센터 쪽에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쉽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건 콜센터 관련된 데이터들인데 그걸 가지고 뭐 예전부터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AS 전화 걸면 이 사람이 왜 전화 걸었을까? 왜 전화 걸었을까? 알아가지고 걸자마자 계좌 이체하려고 전화 걸었죠?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LS에서 뭐 누르고 나면 너 이거 했으니까 다음에 이거 할 거야 뭐 이런 거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2014년, 15년부터 계속 저희는 연구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콜센터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일 전화 몇 콜 들어올까? 뭐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연구해왔던 그거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바뀌어갈 때 차이가 제가 봐서는 뭐 숫자로 하던 것들 이제 자연어가 조금 추가된 거 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어쨌거나 저게 기반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제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저희 고객분들하고 만나면 그분들도 이제 숙제를 받아요, 내부에서. 그죠? 위에 윗분들, 뭐, CDO, 뭐, 새로 막, 뭐, 생기고 하면서, 야,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돼. 디지털 뭐, 변혁을 하라는데, 그분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그분들하고, 그쪽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디지털 컨택 센터의 청사진이 뭔가, 어떻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요 밑에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원래 시스템에 당연히 있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이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항상 나오는 나름입니다. 요 밑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콜센터에 반영할 때는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센터가 원하는 게 뭐냐, 원스톱 서비스가 핵심이냐, 아니면 뭐 상담을 줄이는 생산성이 핵심이냐, 뭐 이런 화두들을 이쪽에서 고객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술들 중에서 아 이거는 이제 옴니채널이 더 핵심이에요, 빅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기술화 시키고 구현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그려주고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하는 부분은 뭐 여기서 저기 보면 여기 있는 좀 가상 상담이나 콜 인프라 이쪽만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쪽 이 저희 영역에서 하는 업체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콜 인프라뿐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엔진부터 전체적인 아키텍처링 이 아키텍처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각각의 개별 요소들이 다 제조사들이 달라요. 어떤 업체는 이걸 잘하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이걸 잘하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또 이걸 잘하고 그리고 솔루션별로 한 업체가 다 하는 데가 있긴 한데 그런 데는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라서 예를 들어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하고 롯데 종합 선물 세트 사면 롯데 거는 그 비스켓은 맛있어요. 근데 뭐 초코파이는 오리온이 최고죠.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를 사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다 개별로 구성하고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얘만 교체한다든지 얘만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를 감안해서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 가로로 자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앞에 있는 청사진을 고민하고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걸 이제 같이 고민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방이 안 될 거면 이제 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건지에 대한 안들도 이제 고객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도 이제 요 로드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는 먼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원하는 거는 당장 개인화 서비스 하고 싶은데 이거 해보니까 최소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 자체도 쉽게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경험하고 나면 예전에는 처음부터 당연히 누구나 전화 걸자마자 막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죠 개인화해서 요즘 말은 초개인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도 깨닫고 그래서 고객한테 이러이러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일단 요거 하시고 여기서 대신에 저걸 고민해서 엔진 이런 거 선정하시죠라고 이제 아키텍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인공지능이 사실 뭐 기존 소프트웨어라든지 코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많은 그 경험들하고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했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는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희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 것들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뭐 자율 처리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체포 품질 평가라고 해서 자율 자체에 대한 성능 평가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학술적입니다. 이건 범용적인 건데 실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고객 서비스 컨택센터 콜센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도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평가 프레임워크는 뭐 저희 회사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도 이게 마치 챗봇 또 상담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기준 만들고 이제 체크해드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구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이제 다다리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런 걸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제 계속 고객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게 다다리 서비스. 예예 매달. 예 그렇죠. 리커링 서비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좋은데요. 예, 다다리 서비스. 저희 프로젝트하고 데리거장으로가 예, 예. 그러니까 여지껏은 이제 프로젝트로 사업만 해왔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또 시대가 서브스크립션이니 리커링이니 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리커링이고 이제 사는 입장에서 보면 서브스크립션이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는데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렵고 영어고 또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면 뭐 구독이라는 신분 구독도 아니고 쟁수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이제 나름대로 뭐 약간 유머를 섞어서 만든 게 프로젝트성은 회사에서는 이제 한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서브스크립션과는 다달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뭐 저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이제 부드럽게 나오더라고요. 한방과 다달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다다리가 구독형이나 뭐 이렇게 사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편한 것 같아요. 고객하고 이야기를 해도 좀 쉽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뭐 배달음주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가 분기별 이렇게 운영 보고서 같은 거 뭐 이런 서비스 할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래서 뭐 성과가 있느냐 이런 거 사실 이제 AI 도입하고 나면 되게 어려운 게 성과 측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데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신 분들, 담당자분들도 이제 승진을 하시려면 그런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표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저자로 쓰긴 했지만 고객분들을 다 공저자로 해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냈었습니다. 이게 논문을 내면 여기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문 리뷰어들이 이제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바로 신문 기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조하신 분들 다 승진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전화기 1000대 쓰던 거 700대 줄일게요. 이거의 프로세스 셀프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한 완결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뭐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고객들한테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콜센터 외에도 이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아까 보셨던 전화기라든지 화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영상 솔루션부터 뭐 모빌리티 영상 회의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안전모나 CCTV 같이 저런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로드맵을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아키텍처링이나 설계도 이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장비도 시스코 장비인데 뭐 저 이런 화상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다 되고 하는 그런 화이트보드 솔루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런 걸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거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어렵고 그다음에 그걸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실제 구축하려면 ROI도 봐야 되고 뭐
뭐 컴플라이언스하고 연관없는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거 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형이 됐든 이제 서비스형 다다리형으로 했든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에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 가장 강력한 국내 경쟁사는 누구예요? 가장 강력한 국내 경쟁사 1등이죠. 2등은 뭐 한솔 브리지텍이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요. 방향성이 너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만드는 그쪽 쪽은 대부분 이제 콜센터 자체 이제 아까 말했던 인프라 위주로 이제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 인프라는 기본이고 그 위에 어떤 부분을 하면 당신이 승진할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고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가끔 뺏기기도 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고객이 그냥 나는 이 인프라만 보겠어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유튜브도 찍고 하는데 뭐 회사들 이름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그 경쟁이라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업만 한 사람이니까 30몇 년 동안 그래서 경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뭐 하고 해보는데 요즘에 생각이 자꾸만 바뀌는 게 예전엔 경쟁 그다음에 마켓쉐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거든요. 직원들하고도 늘 그거를 따졌었거든요. 우리가 전화기 몇 대 실어냈냐 금년에 상대방은 몇 대 실어냈냐 이 뭐 이거 요소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모습이 바뀌고 틀림없이 바뀌어 갈 것이고 또 그 바뀌는 걸 우리가 끌어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뭐 우리가 팔았던 전화기의 숫자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마켓이요 뭐 이런 거 갖고 정리한다라고는 이건 구태의연한 모습인 것 같다. 이거 30년을 그러고 살았습니다만은 지금도 경쟁에서 이기는 거는 굉장히 절실을 하고 늘 그러려고 하지만 마켓이요는 더 이상 이제 따지지 말자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거 자체가 정해진 구역이 나눠져지지가 않은데 여기서 마켓이요를 어떻게 가리겠느냐. 마켓이요 포기 30년 했는데 포기 잊어버리자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쟁사도 이제 일상적으로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두 회사 뭐 그다음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있고 뭐 하는데 뭐 저희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하고만 경쟁을 하는 거 따져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뭐 통신사랑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이제 콜센터를 파는 회사니까 어떤 콜센터의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합시다라고 고객한테 제안하는데 누군가 어떤 경쟁자는 와서 콜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늘 그게 그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저도 그 능력도 안 되면서 그 소리를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우리도 궁극적인 모습은 콜센터를 없이 가는 거는 왜 방법이 안 될까 하는 그래서 근데 그럼 시장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고객들의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콜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이러한 형태의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전하고 다처럼 예 몇 퍼센트 내 몇 퍼센트 이 시장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저희 시장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고기 리스트에 보면 콜센터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다 아웃소싱을 주잖아요. 메탄의 MPS라든지 어디 몇 군데서 주는데 그런 데는 고객이 아닙니까? 아웃소싱을 준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솔루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계 뭐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는 자기가 고객이 은행이 됐든 뭐 공공기관이 됐든 자기가 갖고 거기서 일하는 상담원들만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있고 툼으로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대부분의 대형 고객들은 아직은 인프라나 솔루션을 자기가 가져가고 사람들만 아웃소싱을 주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아웃소싱 전문 회사들 뭐 메타넷이니 유베이스니 뭐 이런 회사들하고도 저희와 거래합니다. 예, 근데 그 양반들도 자기도 뭐 기계는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계를 사서 돌리는 그런 형태로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한테 이제 우리로 봤을 때는 갑의 위치에 있는데 점점 뭐 경쟁하는 형태로 바뀌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현사님, 유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를.